진화하는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안녕하세요, 기시크룩으로 한층 더 귀여워진 아기의 냉장은 제 기시보다 조금 더 기시크룩을 잘 투하한 미니미니 재미있는 냉장입니다. 로맨틱 잉글리시맨의 whole career. 뭐예요 재민씨, 지금 시작부터 싸워보자는 거예요? Nope, are you sure? 장난이고요. I am so angry. 은채 씨는 역시 2024년 패션 트렌드 크룩도 잘 소화하시네요라고 이렇게 대본에 써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 낸 보람이 있네요. Not flashback.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의상을 입어볼까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기시 크룩 어떻습니까? Are you serious right now, bro? 자신 있으세요? Oh no. And a flashback. 재민 씨도 뭐 못하네요. 네, 아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OOTD 각자 패션 어필 좀 한번 해볼까요? 안경과 집게핀. Oh my god, 집게핀으로 기시크룩의 시크함을 좀 더 표현해봤습니다. 전혀 시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요? 재민 씨는요? 재민 씨는요? 네, 이 소매 깃을 이렇게 접기도 하고 오버핀 룩에 그리고 이제 신발을 이제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왜 기시크죠?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재민씨가 지난주에 아이디어 낸거 치고는 제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렇다 해드릴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큐카드를 보시면 돼요. 큐카드 짜잔, 뮤직뱅크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는 꽃구경이랑 잘 어울리는 의상 입는 거 어때요? 완전 콜이죠. 또 은채 씨가 그럴 줄 알고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